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철원과 포천의 아름다운 가을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하러 갑니다. 특히 포천 경관생태단지에 Y자형 출렁다리가 새롭게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곳과 함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철원 고서점 꽃밭의 9월 21일 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위치한 경관생태단지에서는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미정원, 코스모스정원, 뎁사리정원, 억새미르정원과 여러 작가들이 작업한 작가들의 정원이 있고요. 또 돌탑정원이나 사진남기에 좋은 토피려정원 등 가을 경관을 수놓은 다양한 꽃정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길이 410m의 Y자형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곳에 오르면 광활한 생태공원과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한탄강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앞쪽 광장에서는 각종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 주변으로 작가들의 정원, 그리고 백일공이나 가우라, 코스모스와 억새굴럭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연장 뒤쪽으로 이렇게 작가들의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억새 미르정원 앞쪽에 Y자형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전체 길이는 약 410m로 주변 경관을 막힘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우주탑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출렁다리가 있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뭐 그렇게 반겨하지는 않는데요. 이곳은 산속이 아닌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길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처럼 길쭉하지는 않습니다. 360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좀 과장되게 편집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410m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일자형 다리와는 달리 이 Y자형 다리는 갈라진 세 곳의 길이를 모두 합친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부분과 저 앞쪽 갈라진 두 곳의 길이를 모두 합쳐서 410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다리 흔들림이 좀 있긴 했는데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불안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Y장이지만 특별히 일방통행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리 끝부분에 있는 가람누리 전망대로 올라가면 앞쪽으로 흐르는 한탄강과 공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는 화장실과 카페가 있고요. 누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크지는 않지만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비둘기당 폭포와 함께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는 10월 13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행사 기간 동안에는 버스킹 공연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6,000원의 입장료가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요. 포천시청 앞에서 100번, 60-1, 60-2번 버스로 약수동 정류장까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행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행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단장된 철원 고소점 꽃밭입니다. 이곳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에 맞는 꽃축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이번 가을 꽃축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일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마다 가을에 이곳에 왔었고요. 지난 6월에도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덜 풍성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방문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꽃의 개체수라든 상태가 갈수록 줄어들고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올해는 뭔가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요. 특히 꽃을 심어놓은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고 그만큼 볼거리도 훨씬 많아져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정문과 후문 앞쪽에는 천이롱, 백이롱과 맨드라미, 핑크물리와 해바라기밭이 조성되어 있고요. 중간 공인장을 기준으로 그 뒤쪽에는 황코스모스와 가우라, 억새밭이 아주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초가집 주변이 사진 남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백이롱, 천이롱, 체리세이지, 그리고 울긋불긋 맨드라미도 너무 좋은데요.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곳은 이 황화코스모스가 있는 지역부터 그 뒤쪽으로 이어진 꽃밭입니다.
이곳에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면적에 억새가 풍성하게 심어져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터트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부터는 하얀 억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억새밭 앞쪽에 있는 뎁새리나 핑크뮬 역시 9월 말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붉게 물들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가을화가 아주 넓은 면적에 심어져 있는데요. 마치 하얀 눈꽃을 뿌린 것처럼 눈부신 모습입니다.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는 것 같고요. 사진을 닿으면 무조건 인생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이나 후문에서 이곳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요. 또 이 뒤쪽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여기까지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가한 면도 있어서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사진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면적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아름다운 꽃밭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밭도 작년보다는 면적이 넓어진 것 같고요. 꽃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곳을 걷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깡통 열차를 타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는데요. 중간중간 잠시 사진 담을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 하얀 꽃은 여우꼬리 맨드라미라고 하는데요. 붉은 맨드라미와는 모양부터 다르죠. 정문에서는 오른쪽
후문에서는 왼쪽 한켠에 이렇게 특이한 모습의 여우꾼이 맨드라미 군락지가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철원터미널에서 22번 버스로 20분, 2번과 5번 버스로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5,000원에 철원사랑 상품권을 포함해서 성인 기준 만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정문 쪽에 간식과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있고요. 광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원과 포천에 좋은 가을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편이나 부족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